XSFM입니다. PODERA 피부, 자연에서 해답을 찾다. Always 19, Answer 19. 전국 롭스 매장과 액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자, 아, 이분이 벌써 이렇게 등장하실 때가 됐나요? 문현 원내대표께서 네. 잘 보내주셨어요. 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관망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 네. 조금 이제 조급해지셨나 봅니다. 워낙 15도로 올라오니까. 어떻게 아직 읽어보진 못했습니다만은. 그렇죠. 네. 행복하시죠? 아, 일단 첫 문장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인사 따윈 필요가 없는 거죠. 지역구 관리. 안녕하세요, 문효연입니다. 얼마 전 친언니가 엄마 생신이랑 아빠 기일에 맞춰서 부산에 온다더군요. 네. 아, 언니는 딴 데 계신가 보네요. 네. 엄마 생신은 음력 5월이고 아빠 기일은 양력 9월인가 10월인가. 그런데 그게 맞춰지냐? 그렇게는 안 맞춰질걸요? 제가 천문을 보건데. 태양력이 참 허점이 많은 여기긴 한데 5월 음력 5월과 양력 9월이 맞춰지기는 뭐 사람 골치 아픈 게 엄마 생신은 음력이고 아빠 기일은 왜 양력이야. 자, 봅시다. 올해는 윤달이 있으니까 가능한가? 오늘은, 대바보. 윤달 한 6개월. 맞아, 개기일식도 있었지? 뭐 이러면서 1년이 3개월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면서 문득 아빠가 돌아가신지 올해는 없는 네. 셈 쳐야 된다던데 뭐 이러면서 그런가 봐 이러면서 이렇게 문득 아빠가 돌아가신 지 한참 됐는데 남은 이에게는 진짜 좋음을 본인은 좋게 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추모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씁니다. 네, 문효연님식 추모 사연입니다. 저희 집은 불교 혹은 무교 혹은 무속신앙 뭐 그런 종교였어요. 네. 자, 불교를 욕보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What? 이게 오화로 이렇게 병렬된 문제는 사실 아니죠. 네. 그냥 절에도 가고 집에 제사도 많고 어릴 때 엄마한테 어디 갔다 왔냐 물으니 뭐 좀 보고 왔다고 하길래 영화 보러 갈 거면 나는 왜 안 데려갔냐고 막 칭얼거렸는데 조용히 하라고 하셨거든요. 뭐 좀 보고 왔다고 하면 말하기 싫다는 거죠, 부모님이. 네. 네. 아마 사주나 점을 보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아빠는 돌아가시기 전 투병 생활을 1년 정도 하셨는데 언니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사귀던 남친이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네. 그 예전 남친의 아빠 목사가 봉사활동 비슷하게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기도해주는 그런 걸 하러 갔다가 저희 부모님을 우연히 만나셨어요. 그렇게 인연이 돼서 병원 생활이 심심하던 차에 아빠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고 원래 투병 중에 이제 그 종교를 새로 만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네. 교회가 좀 멀었기에 제 의지와 상관없이 운전기사로 따라다니던 저는 목사님께 교회는 세례명 같은 거 없냐고 물어봤더니 마음대로 정하라고 해서 아, 전체적으로 굉장히 종교를 지금 종교가 지금 폄하되고 있습니다. 배틀넷인가 블리자드인가로 내 맘대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만약에 뭐 문효연 씨가 막 오늘 뭐 급사한다. 그럼 이제 언니가 이제 장례를 주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문자 보내고 문 괄호 배틀넷 괄호 효연 본인상 이게 게임에서 졌단 뜻이야. 죽었단 뜻이야. 진짜 죽었단 뜻이야 이러면서. 친구들이 장난인 줄 알고 헤드샷이냐 물어보면 게임 서버에서 온 문자인지 웹발신 이렇게 써있으면은 승급이 안 됐다는 뜻인가요? 기억 세례명 잘 정해야 되겠습니다. 네. 배틀넷이나 블리자드로 정해야겠다. 병원에서만 지내던 아빠는 교회 소일거리에 재미를 붙이시고 점점 활동하시더니 급기야 개종을 선언하셨고 네. 집에 제사를 다 없앴습니다. 네. 새로 산 지 얼마 안 된 제기 또 다른 친척 집에 줘버리고 네, 이때는 당근마켓이 없었으니까요. 친가 쪽 친척들에게도 친할머니에게도 모두 공표하셨습니다. 좀 멋있었어요. 저희 엄마는 아빠 기일 때마다
네 아빠가 한 일 중 제일 잘한 건 너희를 만든 거고 두 번째 잘한 건 제사를 없앤 거다. 아. 세 번째는 없다. 두 개가 두 개만 잘하고. 이건 그 조선일보의 국민의 정부에 대한 평가죠. 잘한 게 두 개쯤 있다. 그 외엔 없다. 자, 아빠가 돌아가시고 장례도 기독교식으로 치러졌는데 친가 쪽 친척들도 절하려고 들어오시다가 멈칫. 외가 쪽 친척들도 절하려고 들어오시다가 멈칫. 아, 워닝. 작년에 개종했음. 그래서 상주들이 이렇게 자식들이 서 있다가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팻말 가리키고 워닝 개종 여기, 보르시라고 여기 아 진짜? 이러면서 영종 다시 한번 보고 하긴 근데 요즘에는 장례식장에도 이렇게 그 디지털 편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왜 이렇게 그 뭐 그런 거 있어요? 그 왜 그 뭐 그 뭐 상주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그 다 그 네. 바뀌잖아요. 디지털라이즈 되고. 아,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것처럼 거기 앞에 이렇게 그렇게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하면서 주의 개종. 그럼 막 노인네들이 들어오다가 멈칫다고 영정을 보면서 초남 진짜? 알았어 알았게. 나가는 이 집이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냐며 여기서 술은 마셔도 되는 거냐며 수근수근 그렇게 우리 식구도 친척들도 모두가 어색한 장례식을 치르고 그 후 아빠의 첫 기일에 목사님과 교회 장로님 등 교회 몇몇 분과 저희 식구 친척 몇 분이 모여서 추모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계셨으니 진행도 기도도 잘 됐고 추모식이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고 끝났던 것 같아요. 와우, 제사 없는 추모식은 이런 거구나. 감동적인 간단 깔끔한 저녁이었어요. 2, 3년 정도 목사님이 집으로 와서 추모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교회가 작은 개척교회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거리도 들리고 제일 열심히 다니던 아빠가 안 계시고 거리도 너무 멀어서 엄마도 슬슬 지각이 많아지더니 오늘도 늦었네 다음 주에 가야겠다 하는 날이 잦아지고 또 교회 행사에 가면 술을 안 먹는다고 어떻게 회를 먹으면서 맥주를 안 먹냐고 답답하다고 빠지기 시작하시다가 아, 이게 또 지역 문화입니까? 그러게요. 회를 먹으면서 회와 맥주. 맥주. 원래 회와 맥주. 회와 맥주는 사실은 안 먹어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 우리 지역 문화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뭘 먹어도 맥주라 뭐 찬성은 합니다만. 저도 그렇긴 하지만. 네. 네. 보통 회는 또 뭐 소주로 많이 가고 하죠. 네. 하지만 또 어머님 같은 경우도 뭐 저희 같은 맥주 파실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네. 그 술을 모든 교회가 안 먹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좋은 편이다. 네. 그러니까 그 하위 70% 이상의 교회인 것 같다. 네. 금전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엄마는 어려울 때 함께 해줘서 고민했지만 그쪽과는 딱 끊겠다 결정하고 꼭 그 교회를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야. 집 가까운 교회로 옮겨서 지각도 안 하고 자주 가야겠다며 가까운 교회로 옮기셨어요. 네. 교회를 바꾸고 나서는 침묵활동을 일절 없애고 예배만 드리고 내가 보기에 교회에 나가는 횟수는 더 적어진 것 같은데 항상 마음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엄마를 모셔다 드리지 않아도 돼서 아예 교회에 안 가게 됐고 그 즈음 언니는 결혼해서 멀리 가게 돼서 우리 집 신앙생활은 좀 흐지부지 겨우겨우 이어나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다음 아빠 기일부터는 목사님이 안 오시니 엄마가 식을 진행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사도신경을 외우고 엄마가 기도를 하고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끝나요. 좋네요. 일단 기도는 유일하게 가끔이나마 교회에 나가시는 엄마가 하시는데 온통 온통 우리 효연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가 주요 내용입니다. 네. 아니, 교회. 아, 지금 여기 기일의 기도라는 것은 망자를 기리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해주세요는 하나님에게 이게 이제 부탁하는 건가? 아니면은 딸의 입장에서 돌아가신 더 그 속이 뒤집어지는 상황이 그거죠.
이게 망자가 원하는 기도의 내용일 경우에 어. 이제 집전하는 사람과 망자와 의도가 합의를 했을 때 네. 그러면 아버님도 고개 끄덕이고 어. 그럼 자 성경 한 구절을 읽는 부분은 거의 창세기를 읽더라고요. 입 밖으로 뱉진 않았지만 제 느낌으로는 약간 수학의 집합 같은 느낌이에요. 그럴 수 있죠. 수포자도 여기까지 나다 수열 그 부분만 까맣죠. 그렇죠. 네. 두 번씩 풀어요. 의기가 살아있을 때라서. 나도 그건 안다. 뭐 그런. 그리고 찬송가를 불러야 하는데 우리 식구 모두가 전부 아는 찬송가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아는 걸 찾아보니 교회 다닐 때 매주 들었던, 매주 불렀던 걸로 찾다 보니 헌금 거둘 때 부르던 노래. 그것도 매주 같은 시간에, 그것도 끝날 때쯤 부르니까 상습 지각생인 우리 모두가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불러요. 이게 나의 생명 드리니 있죠. 네, 주여 받아주소서. 이게 그 유명한 Let It Be에 영감을 준. 네. 아 그래요? 나를 가져가시고 Let It Be. 네. 주여 받아주소서가 원래 그쪽 가사로 하면 Let It Be예요. 네. 그리고 생각건데 요즘 시즌에 절대로 부르면 안 되는. 물론 전 교인이 아니라 제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생명을 지금 드리면 안 됩니다. 언제도 안 되지만 네. 요즘은 특히나 네. 하여튼 그리고 주기도문 외우고 끝이 나고 식사를 하지요. 이 기도와 찬송과 성경 구절이 기일이든 명절이든 늘 같습니다. 아는 게 그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이제 언니도 멀리 산다는 이유로 참석을 잘 안 해요. 인원이 줄어서 조촐하다고 점점 엄마의 음식이 늘어납니다. 네. 그게 엄마들의 사고란. 조촐해서 안 되겠다. 아 그럴 수 있어요. 그 양장피. 네. 뭔가 이렇게 너무 초라해지면 것을 방지하기 위함을 성대한 음식 장만으로 맞아요. 커버할 수 있기도 있어요. 사실은. 네. 누가 고생하느냐 문제인데. 네. 사실은 본인이 행복하다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누굴 와서 뭐 이렇게 뭐 며느리라든지 이렇게 시키면은 문제겠지만은 네. 사실은 이렇게 너무 초라하면은 음식을 통해서 네. 그 어떤 즐거움을 맞아요. 다시 찾을 수 있죠. 처음에는 제사가 아니라는 차별을 두기 위해서 저녁 시간에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다가 이젠 점점 튀김, 생선, 전, 나물 은근히 막 붉은 거는 동쪽에 놓으시고 막. 그리고 컬러풀한 과 사과 오른쪽에 나왔다고 막 예 이러면서 이렇게 때리시고 제사는 아니지만 이러면서 아 그 배열을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제기 다시 사고 배열을 십자가 포스트모던 네.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제사 아니다 제사 아니야 이러면서 봐라 십자가전이 배열이 이렇게 오병이어를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튀김 생선 전 나물 누가 봐도 제사 음식인 것 같아요. 그래도 맛있어요. 그죠? 일부러 막 포도주 드시고 음복이 음복이 아니고 포도주다. 그리고 이 문현 씨의 이 문장에서 아직도 아무것도 안 도와준다라는 강한 심증을 느낍니다. 그래도 맛있어요. 이건 그렇죠. 얻어먹었다는 네. 뜻이죠. 남이 해줬다는 뜻이에요. 그것보다 아빠가 제일 좋게 됐다 싶은 건 기일을 양력으로 하나 음력으로 하나 아 그냥 하늘에 계신 분께서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 오늘이야? 뭐 갑자기 이렇게 소환을 하면은 아 오늘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주섬주섬 짜증나죠? 아, 짜증나죠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맛있는 걸 안 먹지 이러면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며 네. 가족끼리 의견이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음력은 토속신앙이 하는 거야 원래 기독교는 양력이야 라는 듣도 보도 못한 믿음으로 양력으로 했는데 엄마가 아무래도 양력은 좀 그렇고 음력으로 바꾸자고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점점 토속신앙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10년 넘게 양력으로 했는데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양력은 좀 그렇다 한마디라는
이게 그 가족회의의 재밌는 점이죠. 좀 그렇다로 많은 걸 바꿔요. 지금까지 10년 넘게 양력을 했는데 갑자기 아빠가 날짜에 적응하고 올 수 있을까? 했는데 엄마는 엄마가 아빠는 다 이해할 거라고 세상 흐름에 죽은 자도 맞춰야 한다고. 그래서 가족 투표로 현재 정원 그 저 한 사람 결혼이기 때문에 두 표죠. 네. 투표가 의미가 없습니다. 괄호 그냥 엄마 맘대로 괄호 음력으로 하기로 하고는 자 이제부터 이 날이야 라고 정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모두가 날짜를 다르게 알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가족에 있는 일입니다. 네. 항상 묻다가 양력 물으면 답이 다 틀린 경우. 올해는 몇 월 며칠이야 모여 하면 모였던 건데 딱 날짜를 못 박으려니 하루 이틀 정도의 차이를 두고 다들 다른 날을 말합니다. 이게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인 이 이유죠. 그 예수님은 늘 짜증나 있죠. 니들 마음대로 정하고. 동방정교회는 1월 7일이죠. 맞추는 놈들이 없습니다. 자, 여튼.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를 대면서 이날이 확실하다고 의견을 말했는데 제 의견은 이거였어요. 아빠는 제가 대학교 4학년 2학기 개강일, 그러니까 9월 1일에 돌아가셨어요. 네. 저는 대학 1학년 때 대학생은 공부하는 거 아니라는 햇님 같은 선배들 말을 너무 잘 들어서 설계 과목, 과로, 시험 없는 실습 과목, 과로, 하나를 제외한 전과목 F를 받는 바람에 남들은 자격증 준비다, 취업 준비다 하면서 한두 과목 들으며 도서관 생활하던 4학년을 20학점 꽉 채우고 4학년 겨울방학까지 계절학기를 들어 겨우 졸업했기에 4학년 2학기 20학점은 좀 벅차서 전공수업 외에는 뒤지고 뒤져 아예 관련 없는 학과 전공수업이라도 재택으로 수강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강의는 꼭 참석해야 했거든요. 네. 수업 진행 방식이나 오프라인으로 출석하는 날짜, 시험 날짜 등을 첫날에 알려주니까요. 그런데 개강 첫날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곤란했던 그 날짜를 확실히 기억합니다. 그렇겠네요. 숨겨왔던 이 비밀을 말하고 네이버 캘린더 어플에 적어놨다고 이게 음력 설정도 있고 매년 반복도 가능하다고 알려줬더니 갑자기 포털이 승자입니다. 네. 최종 승자는 등짝을 한번 내줘야 하긴 했지만 모두들 네이버는 믿을만하다고 모두들 네이버는 믿을만하다고 그날로 하기로 했어요. 이 사연을 카카오가 싫어합니다. 네. 그날로 하기로 했어요. 오늘 이상하게 프락치들이 많이 사연을 보냅니다. 정부 관련 인사가 보내질 않나. 네. 이렇게 정한 게 2년 전 기일 아닌 기일 날. 다음 해부터는 새로 정한 날로 하자. 아빠도 다 이해하실 거야 했는데요. 작년에 언니가 요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꼭 참석해서 제대로 추모식을 하고 싶다고 준비도 많이 했다고 지금 언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 기도 내용도 받아왔고 찬송가도 정해놨다고 해서 오 좋아했거든요. 네. 그런데 조카들 계약일이 다음 주고 아빠 기일은 다 다음 주니까 그냥 이번 주도 미리 하면 어떡해. 그렇죠. 아버님은 마음속에 있는 건데 뭐 막 갖다 쓴다. 아, 결국 작년에도 2주 일찍 기도하고 찬송가 불렀어요. 의미 없는 날짜 합의였지요. 네. 올해는 또 언제 어떤 식으로 추모식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날짜는 맞게 당일에 제발 제 얘기 말고 아빠의 추모 내용으로 기도하는 날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마칩니다. 문효연 씨였어요. 네. 네. 생각보다 많은 집이 겪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떤 그 제사, 그러니까 망자를 기리는 행위가 이건 사실 전 세계인이 다 고민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맞아요. 꼭 그날이 아니라 언제든지 모여서 한 번 더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 결론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럼요. 잊지를 않아야 되는 거지.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가족의 기일 문제는 어찌 보면 아니 매일같이 생각날 수도 있는 존재인데 뭐 1년에 한 번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네. 이게 어머님도 이렇게 이용하시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에도 자기 신랑을 그럴 때 이용하셨을 수 있어요. 네. 딸 타박하고 싶을 때. 아버지 기일도 됐는데 이리 와봐. 네.
결혼 이러면서. 어쨌든 뭐 하늘에 계신 분께서 계속해서 가족들이 네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머물러 있지 않게 합니다. 아, 그건 도움이 됩니다. 네. 네. 가족은 계속 함께 있습니다. 네. 아, 문현 씨 끝인사가 있었네요. 부산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저기요, 부산은 태풍호입니다. 지금 방송 나가는 날 태풍호입니다. 일단 조심하세요. 문현 씨 자의식 아니겠습니까? 보통 나는이라고 끝나는 것을 패러디한 것이 우리 지역구는. 근데 본인... 또 지역구가 광역시야. 본인이 곧 부산이다. 너무합니다. 본인이 곧 부산. 짐이 곧 국가. 루이 문효연으로. 루이 문효연 14세. 짐이 곧 국가다 루이 14세 맞나? 네. 문효연 씨 사연이었어요. 문효연 씨의 세례명은 루이. 오랜만에. 분리자들보단 낫잖아.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